지금 그 많은 거,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서 또 흔들리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많을 겁니다. 그리고 남들 외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 남들 외 해보고 싶은 일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렇지만은 제일 이게 그 겁이 나는 게 실체의 속내를 알지 못하고 흉내를 낼까봐 겁나는 거예요. 물론 우리 국민 여러분들, 시청 여러분들 가슴평가하는 게 아니고 대다수는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진짜 이걸 뭔가 하고 싶은 일인지 아니면 한비하나 유명한 사람들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건지 그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? 아니, 맞아요. 예.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. 그게 얼마나 그 일을 하고 싶은가. 저는 사실 뭐 여러 번 얘기, 우리 식구들은 정말 싫어하는 얘기예요. 그러나 그건 제 진심이에요. 저는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요. 죽어도 좋은 사람인데 어떤 게 포기가 안 되겠어요. 이게 정말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 나도 물론 재밌죠. 저도 재밌어요. 이 일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그다음에 사람을 돕고 이런 거 재밌지만 또 다른 사람들도 좋은 거잖아요.